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 이집트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 이집트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 놓았습니다. 모세는 그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아멘. 예,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요, 네,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정말로 예쁘다, 나는 정말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질문 안 돼야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요즘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거울을 볼 때 자기 모습을 보고서 만족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또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학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자기가 사귀고 있는 그 연인에 대해서, 이건 아닐까요? 네, 어쨌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심지어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행복한가 의심될 때가 있고, 내가 과연 중요한 사람인가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월요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미용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평상시 여성 잡지 굉장히 민망해서 못 보는데 남자가 가장 대담하게 여성 잡지를 볼 수 있는 곳이 미용실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잡지를 펴놓고 기사를 하나씩 읽었어요. 전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게 전 너무나 그 여성 잡지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천부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잡지를 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자들은 과연 자신들의 외모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거울을 보자.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할까? 만족할 수 없을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하나. 자신의 외모에 대해 사람은 남들보다 스스로 더 박한 평가 기준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 여성은 특히 외모에 대한 만족감이 낮다. 지난 2014년 엘르가 프랑스, 독일, 브라질, 일본, 미국 등 총 42개국 여성을 상대로 한 외모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이 차지한 순위는 몇일까요? 39위였다. 상위 5개국의 이름을 올린 유럽권 국가 여성 독일이 77%, 체코, 러시아 75%, 노르웨이 77%, 그리고 아시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중국 47%, 대만 50%. 아시아 여성은 상대적으로 외모 만족도가 낮았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37%로 셋 중에 둘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친절하게 그 잡지사 편집장이 정리해줬어요.
한국 여성들이 가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하나가 S라인, 하나가 V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지 못하니까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요, 제가 깨달았어요. 왜 우리는 삶 가운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끼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사람들이 만든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죠. S라인, V라인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와에게 S라인을 주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S라인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V라인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것, 잘생긴 오빠 만나는 것, 김태희 같은 여자 만나는 것, 이런 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 만든 행복의 기준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아니요. 사람이 그 행복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 기준에 그냥 나는 행복하지 못해. 저 가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언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억울하지 않으세요? 사실 행복, 아름다움, 성공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남미에 가면 어떤 자매가 아름다운 자매인 줄 아세요? 한국은 뭐 이렇게 다리가 뚝뚝 날씬하고 몸매가 좋은 자매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매인데 브라질만 가도 브라질은 허벅지가 두꺼운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자매예요. 내가 가면 두꺼워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라고 생각하는 얼굴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아프리카에 가봐요. 어떤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자매예요? 입술이 매우 두꺼운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자매예요.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니까 필리핀의 한 마을에는 뚱뚱한 사람이 아름다움의 기준인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홀쭉 이렇게 마른 여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 뚱뚱해지고 싶어요. 막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이런 미의 기준은 절대로 객관화될 수가 없어요. 만약 미, 행복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객관화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그건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겠죠. 그리고 그분은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절대로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존재의 가치를 치면서 창조했는데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 한 사람 정말로 얘랑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씩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땅식으로 살아가지? 이러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너는 진짜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에 나를 껴맞추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선포하고 시작할게요. 옆 사람에게 너는 너무나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이야기를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으세요 좀. 네, 좀 믿으세요. 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집트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어요. 노예로 430년을 살았다. 그들에게 무슨 자존감이 있었겠습니까?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한 번도 노예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노예인 거예요. 죽어라 평생 열심히 일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어떤 노예가 돼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노예가 돼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네, 노예 근성과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켰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낮은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 광야였습니다. 시내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성경을 좀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는 자존감이 바닥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실패로 인해서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곳에서 정권 교체로 인해서 실패해갖고 쫓겨나서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는 바로 그 공간이 시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에서 무너진 자존감은 절대로 세상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너진 자존감은 절대로 세상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무너진 자존감은 어디 가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쓰다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이 쓰는 아이폰을 쓰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저한테 갖고 와서 목사님 아이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고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못 고쳐요. 아이폰을 고치려면 아이폰을 만들었던 회사에 가서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AS센터에 가서 아이폰을 고쳐달라고 하면 거기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고쳐줍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자존감이 세상 가운데 무너졌다고 하면 세상에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분, 우리가 창조된 바로 그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영혼의 AS센터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남자친구에게 받은 상처, 여자친구에게 받은 상처 뭐 이런 것들, 아 나 상처받았어, 뭐 친구들한테 가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한다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꼼수를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막 개발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방법, 그래서 거기에 돈에 막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에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연애에 막 집착해요. 하지만 온전한 AS센터가 아니라 이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야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야매로 수리한 자존감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시방편으로 세상이 임시방편으로 세워놓은 자존감을 뭐라 그래요?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자존감처럼 보이지만 뒤져보면 약간 야매로 만들어놓은 자존감이 되는 거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서 나는 자존감이 있어 이렇게 착각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가? 네, 바로 이제 한국 남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하고 자존심이 센 사람, 그리고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한국 남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허세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국 남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일단 허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이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어떤 여자를 좋아해요? 이쁜 여자만 좋아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이쁜 여자만 좋아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나를 보니까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멋진 상대, 더 이쁜 상대를 만나면 그것으로 인해 내 부족함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남자들 빼놓고 반대로 진짜 멋진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와 저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모든 여성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인데 만나는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스타일의 여자가 아닌 거예요. 놀라워,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런 남자들은
그런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남자들은 막상 자기가 만나는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요? 이 여자가 나를 만남으로 해서 이 여자도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자존감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자존감 있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외모 따지고 스펙 따지고 학벌 따지고 이런 여자들 치고 자존감이 강한 여자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상형이 너무나 많은 이상형 그 조건이 있다, 그럼 여러분의 자존감을 먼저 체크해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만나지? 막 이런 사람들 이제 내가 여전히 25세를 넘어갔는데 여전히 무채소로 지내고 있다 이러면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자존감이,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체크해 봐야 하는 거죠. 저는 하늘대학교의 모든 남녀가 다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매든 형제든 이런 사람 만나면 진짜 행복해요. 멋진 남자 만나면 진짜 얼굴값하고요. 이쁜 여자 만나면 얼굴값해요. 근데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남자, 높은 여자 만나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겠다, 이런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남자가 되겠다, 내가 이런 여자가 되겠다,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게 확실한 방법이에요. 이런 남자 만나서 나는 돋볼 거야 이러면 그런 평생 모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솔로인데 정말로 영원히 솔로로 살 것 같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자존감 높은 남자가 되겠어, 자존감 높은 여자가 되겠어. 그게 최고의 신랑감이고 최고의 신부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낮은 자존감의 회복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3개월 동안 시내산으로 갔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자존감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나의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찌질이 같은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내가 정말로 1등 남자, 1등 여자가 될 수 있을까? 5절 말씀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의 주요 메시지는 그거죠. 너희는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어요. 평생을 이 사람들에게 너는 중요하다, 너는 소중하다, 와, 너는 귀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향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는 훌륭한 노예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애를 키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정말로 430년 만에 이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수많은 신들을 다 무참히 밟아버린 그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그 신이 또 어떤 신이에요?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뭐가 있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 전지전능한 신이 자신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완전 제 기분 정말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평생을 솔로로 살았어요. 한 자매가 평생을 솔로로 살았어요. 나이 40이 돼서 와 이제 나는 이제 남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찰나에 12살 어린 남자가 누나 이제 누나라고 부르지 않을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감동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그 감동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바로 여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셔주는 게 아니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보물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붙이세요. 이 조건을 들었을 때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와, 약 주고 병을 다시 주네. 이게 진짜였어. 이거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이거 어떻게 돼. 말도 안 되니까 보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이 말은 사실 사랑을 선물 받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학생에게 야, 너 학교 결석하지 말아라. 그러면 학교 졸업시켜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어떻게 학교를 결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전에 대학부에 있을 때, 지금은 저희 그 토요일날 LTC 할 때 벌금을 받지 않습니다. 전에 대학부 할 때는 그 벌금을 항상 받았어요. 너무 지각이 많아갖고, 이 LTC가 진행이 될 수 없어갖고, 10분 늦을 때마다 1,000원, 20분 늦으면 2,000원, 30분 늦으면 3,000원, 결석하면 5,000원, 결석비를 받았어요. 이 걷겠다라고 선포한 그날 엄청난 문자, 협박 문자 메시지와 협박 메일이 막 몰려왔어요. 어떻게 세상의 교육자가 돼서 벌금을 벌, 이 벌금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막 이런 이메일들이 막 쏟아졌어요. 너무 황당하고 메일을 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이런 의견이 나올 줄 몰랐어요. 왜? 아니 리더가 토요일 아침에 일찍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거 일찍 나올 수 없다라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는 게 전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대학부 지체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찍 나오라고, 내 일찍 나오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도록 할게. 너희가 바람피지 않고 나만 사랑한다라면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표현을 느끼하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지금 2만원 못하겠어요. 써놓고 다시 할게요. 당신이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떠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만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건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로맨틱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프로포즈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보물로 여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여겨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은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물로 여기겠다. 언제 내가 바람피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 나를 맞출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무리한 예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네,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정말로 볼품없는 남자처럼 보입니다. 여기 좀 이렇게 노란색 옷 입고 네, 좀 꾸미고 나와서 여러분들 보기에 아, 저 교육자 좀 괜찮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뭐 그렇게 하지만 한때는 정말로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네, 사진 좀 볼게요. 네. 제가 저렇게 생겼을 때가 있었어요. 네. 아, 불과 5년 전 사진입니다. 포토샵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렇게 생겼어 적이 있습니다. 키 180cm에 조합 같은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날아다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재미난 건 제가 저때 엄청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런 얼굴을 가지고 동감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네, 어쨌든. 네, 제가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진짜 잘생겼다. 나는 정말로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뭐 절대 엄청나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이 훨씬 더 높은 자존감과 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때보다 훨씬 더 배는 많이 나왔고 몸무게는 저때보다 지금 한 20kg 더 찐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쪘어도 저때보다 인기도 없어요. 저때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중등부 전도사였는데 중등부 친구들한테 날라오는 러브레터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고 지금이 훨씬 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100명의 여자가 저에게 잘생겼다고 이야기해주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저의 볼록 나온 배를 보고서 너 참 매력적이야 이야기해주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진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100명의 관심보다 한 사람의 사랑이 나의 자랑이에요. 제가 써놓고서 저의 말에 감동받고 있어요.
아내에게 이걸 오늘 저는 아내한테 이 설교문을 항상 펌펌 받아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매일 이거 설교문을 쭉 읽어보고 저한테 매일 마지막에 썼어요. 네, 설교가 현실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살쪄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너 뚱뚱해,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겠지만 저는 이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보고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저를 사랑하는 한 사람이 저보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해주거든요. 이 나온 배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배라고 이야기해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의 자존감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데도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자존감은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노예 근성 뿌리 뽑아야 된다. 식민지 근성 뿌리 뽑아야 된다. 그런데요, 막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좌지우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진짜 노예 근성 아니에요.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 학벌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진짜 노예 근성이 문제되는 건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입으로만 노예 근성 뿌리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노예 근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 스스로 내가 노예라는 것, 세상의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높은 지지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노예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실이 되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자존감은 세상의 돈도 권력도 어떤 상황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가치도 점점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의 남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너무나 많은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요. 여러분들 제 등 뒤에 써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똑같이 써 있어요. Love your God, love your neighbor. 맨날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바로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네. 믿으세요? 네. 아멘.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Love your God이 있으면 Love your neighbor가 있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모든 민족에게 너는 나의 보석과 같다 이 말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건 이스라엘 민족 너네만 특별해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너희도 너무나 소중해 이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어요. 러브유어가 이거 하는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보석임을 깨달아 자존감을 회복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자존감이 무너진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야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보석들을 사랑해라.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보석들을 참된 보석으로 일깨우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 뭐 화장품 광고 영상인데 보시면 저 광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멋진 광고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이 사람의 자존감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단 영상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상 쉽게 할 수 없는 말 타인의 인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말 그렇게 스스로 인색해져 버린 하지만 결코 잊어서도 아껴서도 안 되는 말 이제 이 작은 말을 시작해 봅시다. 말하는 순간 사실이 되고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당신의 존재를 일으켜 세우고 진정한 당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 힘있는 말을 꺼내봅시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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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향해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로부터 당신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 예쁘다고 말하는 게 더 어색한 것 같다. 엄마 하루에 한 번씩 예쁘다고 말하면서 찍을 거야. 싫은데? 가까이 찍지 마라. 나랑 같이. 나랑 같이. 엄마는 엄마가 얼마나 더 늙었는지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내가 보는 엄마는 나 이뻐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아름다워 사랑해 엄마 카메라를 찔러보지 말고 엄마 저도 자매에 대한 전혀 화장품에 대해 전혀 몰랐는데 그 연애할 때 그 가장 기뻐하는 조금이 SK2 화장품이더라고요. 근데 엄청 비싸잖아요. 자매들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영상은 잘 만드는데
너무 비싼 화장품 회사라서 마음이 좀 어렵긴 해요. 어쨌든 네. 우리 중요한 것만 뺍시다. 중요한 것만. 네. 나는 아름답다 이 한마디, 한 사람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중요한 한마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더 감동적인 한마디, 너는 아름답다. 당신은 아름답다라는 말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숙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숙제인 거죠.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니까 소중하면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소중하냐 막 막 불리고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소중하면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너 소중해, 너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나의 삶을 다해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아껴줘야 되는 거죠.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막 굴리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러면 그 말의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말의 가치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소중한데 하나님이 엄마를 바라볼 때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처럼 엄마, 엄마 너무나 아름다워. 세상으로 볼 때 뭐 여러분들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아버지 정말로 와 저 사람 우리 아빠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빠를 바라보면요, 아빠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이는데요. 그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는 너무나 소중해. 근데 그게 입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입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소중한 엄마를 위해서 뭔가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을 만들든 설거지를 하든 아빠의 무릎을 닦든 아빠의 와이셔츠를 다리든 그렇게 조그만 것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면 아빠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아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에서 만나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하신지 아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렇게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 그 소중한 마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대학교의 그 챔버팀의 피아노 치는 자매 하람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하람이랑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수련회 갔던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손창산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학교에 갔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 선교사님 설교도 들었고 이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짧은 영어로 이야기했겠죠. Hello, my name is 하람.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I wanna be your friend.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구가 되고 친해지게 좀 친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뭐 힘들면 뭐 도와줄게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첫 번째 수업에 그룹 과제를 막 내주는 거예요. 그룹 과제를 내서 여러분 마음대로 그룹을 짜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외국인 친구들이 하람을 향해서 강렬한 인기스를 보냈어요. 하람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아 돕자 함께하자 라는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 하람이가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 향한 소중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될 거고 그들을 깨닫게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작은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부터 점점 그들이 나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결과인 거예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냈다고 이야기하냐면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인도했대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조심 애지중지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불기둥이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와, 오늘부터 내가 진짜 엄청나게 섬기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 거, 정말로 아무도 같이 구름까지 안 하려고 하는 그 친구에 다가가서 함께 구름까지를 나누는 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친구에게 너 너무나 소중하다 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 친구의 조그만 부탁을 들어주는 것. 그 조그만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면 결국 조금씩 조금씩 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와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낮아져서 섬기는 하늘대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일주일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친구들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와, 감동 짱이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살면서 솔직히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 대학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안 믿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었는데 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것 같아. 듣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찬양할 텐데 1절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고 2절은 옆 사람의 손을 잡아도 괜찮고요. 눈을 쳐다봐도 괜찮고 대신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1절은 나를 향해, 2절은 옆 사람을 향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